자, 취득세 파트 들어갑니다.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 78쪽. 자, 01.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게 원칙이죠. 사실상 취득가액. 실질주의죠? 사실주의. 그래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밑줄 그어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옛날에 등록세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전제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등록세를 합쳐서 누구에게?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양수인. 그리고 앞에 뭐가 나왔어? 소유자. 왜 소유자가 나와?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양수인이 없잖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뭐가 있어? 토지의 지목 변경.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됐죠? 그럼 변경 시점에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소유자가. 차량을 종류 변경하면 가액 증가가 되죠? 그럼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변경 시점에 소유자, 간주취득을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나왔잖아. 다만, 별딱 붙이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유미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 이전 받았을 때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네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그어 승계. 승계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승계 취득할 때만 납세무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시는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과세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차량이다. 차량은 제조하죠? 회사에서 제조할 때. 자, 차량이 완성됩니다.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그래서 200만 원 과세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 차량 취득세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회사에게 200만 원을 과세하면 고스란히 팔아먹을 때 차량가에게 얹혀서 팔아먹죠? 그럼 차량 가격이 200만 원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원시는 과세 안 합니다. 또는 수출하는 경우는 200만 원만큼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뭐다? 차량 회사가 대기업으로서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취득세 그거 안 걷어요. 그것도 하나 일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는 해당한다. 그래서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밑에 그러나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아파트를 신축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 건설회사가 원시 취득이야. 보존 등기할 때 건설회사도 취득세 내야죠. 우리가 분양받으면 승계 취득하죠. 취득세 납부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원시 승계 불문하고 취득으로 본다. 과세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긴 용어가 나오네요. 주체구조부가 이게 건물입니다. 그럼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 부대설비에 밑줄 그어요. 주체구조부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 밑줄 그어 효용가치, 효용가치.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이자가 가설한 자도 밑줄 딱 그으세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한다는 거죠.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갑소유 건물입니다. 이게 주체구조부예요.
예, 주체구조부라고요. 건물. 그래서 갑소유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갑소유 건물에다가 1층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이게 건물에 열거된 딸린 실물이죠? 이렇게 열거된 딸린 실물을 1종 이상을 설치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개수. 개수했잖아. 그럼 개수하면 건물 효용 가치가 올라가죠? 건물 가치가 올라가. 그럼 이 부착된 금고는 누구에게 과세한다? 갑이 납세의무자다. 은행은 가설한 자죠. 부대설비를 가설한 자다. 은행은 뭐다? 부담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누가 부담받은 신경을 안 쓴다. 법 규정에 한 뭐만 만들어 놓는다? 납세의무자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됐죠. 효용 가치. 이럴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건물주다. 건물주를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에서 함께는 뭐다? 건물과 함께. 왜?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설한 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세입자에게 세금을 안 걷겠다. 부담은 사적인 계약이다. 법상 납세의무자는 건물주다. 왜? 건물주에게 걷는 게 취득세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이 함께는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은 뭐다? 건물주가 반발하죠?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세금을 내냐?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끔 뭐다? 이 부착된 금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변경 시점. 취득은 아니도 변경해서 뭐가 증가된다?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밑줄고 가액 증가. 그럼 가액 증가는 취득한 게 아니죠? 누가 납세의무자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네요? 세금. 2%. 2% 꼭 기억해.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옛날에 취득세 2%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하루도 안 지났잖아 지금. 한 시간도 안 지났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자, 그 다음 상속인. 자, 상속받았어. 혼자 받으면 혼자 내고 여러 명이 받으면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두 번째 밑줄 긋고. 그럼 상속인 각자는 원래 과로 지분만큼 내면 돼. 그러나 상속인 각자는 세 명이 받았어. 그럼 자기 지분만큼 내는 거야. 근데 한 녀석이 안 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속인 상호가 내는 함께 책임을 지는 어떤 용어가 들어간다? 연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요렇게. 자, 조합원. 자, 5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2번과 5번은 필수예요. 2번 별 딱 붙이고 5번 조합원. 조합하면 안 된다고요. 자, 주택법. 주택조합과 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특례법에 의해서 뭐다? 재건축이 들어가. 그럼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죠. 자, 천세대. 천세대네요. 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이 들어가.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적용받죠? 그럼 천세대년만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200세대를 더 지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조합원이
자금을 부담해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천세대는 누구 거야? 조합원 거야. 그럼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 그럼 이거 200세대는 일반 분양하죠? 일반 분양하잖아. 일반 분양하는 거는 뭐다?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누가 내야 돼? 누가? 1차적으로 조합이 내고 2차적으로 분양을 하면은 분양받은 자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라고요. 자, 세 번째 줄.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천세대. 천세대. 다만 나와있죠? 나와있잖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요거 200세대는 누가 취득세를 낸다? 조합이.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조합, 조합이. 제외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수입하는 자. 8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외국인 소유. 밑줄 그어. 외국인 소유. 과세대상 물건, 과로, 수입,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네 가지죠?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자, 소유권은 외국 거야. 그러나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수입하는 자. 왜 수입해? 대여하기 위해서.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수입하는 자는 반발하죠?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냐?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하게끔. 왜 수입해? 임차, 직접 사용할 때는 취득세 내라 이거지. 그다음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공급원. 자, 공급원으로 들어갑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합니다. 가족 간에. 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자녀가 취득해. 자녀를 직계 비속이라 그러죠? 가족 간의 거래예요. 그건 우리가 상식이 뭐다?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대가 없이 취득한 걸로 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상 취득한 걸로 본다. 무상을 뭐라 그랬나?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도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명되는 거래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 세율이 달라. 취득일이 달라. 신고 납부 기간이 달라. 여러 가지가 법이 달라요. 그래서 딱 중요한 거는 세율이 다르다. 증여가 많이 나오고 유상이 보편적으로 적게 나와.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증여는 무상이에요. 입증 증명하면 대가가 나가니까 유상. 그 얘기예요. 자, 공급원. 별 하나 딱 붙여요.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수기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밑줄 그어요.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가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밑줄 그어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유상. 자, 어떤 거래? 공매. 가족 간의 공경매는 뭐다? 법원을 통해서 캠코를 통해서 돈 주고 사는 거야. 공경매는 가족 간에 그래도 돈 주고 산다. 유상. 그 다음 파산 선고에 밑줄 그어.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아. 가족이 구입하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유상.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도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 나왔네. 필요한. 그래야 정부가 알죠. 등기치면. 그래도 교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가를 주고받는 거다. 주고받는 거니까 교환은 유상이다. 교환은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밑줄 그어 증명했잖아. 증명되는 거래. 그럼 네 기억만 알면 돼.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뭘로 증명했어? 소득으로 증명. 벌어서 샀다. 가족 간에. 가장 정확한 게 소득으로 증명. 대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9번은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증여.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 입증, 증명되면 지문이 유상으로 바뀐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부담부 증여. 딱 별 표시. 자,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가 뭐다?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라고요.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값. 건물이 10억짜리입니다. 을. 을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하면 증여로 보죠. 그럼 증여세 폭탄 맞죠? 무슨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 대출. 3억을 받아.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채무잖아. 대출은 갚을 거. 채무. 그럼 채무를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이 뜻은 뭐다? 10억짜리 줄 테니까 3억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합니다. 그럼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 증여하면 취득세가 덜 나와. 덜 나와. 보편적으로. 그럼 자, 이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래요? 받는 자, 수중자. 수중자라 그러죠? 그럼 취득세는 을 입장이죠? 그럼 10억 받았잖아. 그럼 10억을 등기쳐야죠? 등기쳐야죠. 그럴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할 때 세율을 곱해야죠? 그럼 10억 중에 얼마? 얼마? 7억은 대가가 자 7억은 이거는 7억과 3억으로 나눕니다. 자 채무는 뭔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네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채무를 물어보면 유상, 나머지를 물어보면 공짜니까 제외. 왜 이렇게 구분하나요? 세율이 달라. 왜 채무는 이거 채무, 3억이 채무잖아? 채무를 인수했잖아. 알았다, 갚겠다 이거지. 그럼 3억은 나중에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이야. 그럼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자, 10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밑줄 그어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뭘로 본다? 유상. 밑줄 딱 긋고 유상 본다. 왜 유상이야, 채무는? 채무 3억. 증여는 7억이 되겠죠, 요렇게? 을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거야? 3억 주고 산 걸로 봐. 채무는 갚아야 되니까 3억 주고 유상, 7억은 공짜 증여.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밑에 박스에 봐, 박스. 박스도 별 딱 붙여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밑줄 그어 제외한 나머지 7억 공짜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 그래요? 무상, 유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납세무자. 그래도 9번과 10번은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딱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끝났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초과정은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125쪽. 자, 쭉 넘겨요. 이렇게 납세무자가 결정되면 세금을 언제까지 스스로 알아서 자진신고 납부할 것이냐, 어디에 납부할 것이냐. 125쪽 납세지. 항상 취득세는 물세, 지방세는 대부분 물건 따라다녀. 물건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지자체 세금이 돼서 경비에 충당하겠죠? 그래도 원칙 1번만 알면 돼. 별 딱 붙여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특광도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그러나 우리는 도청으로 안 가죠? 2번, 실제로 취득세 부과징수는 과세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굿수 구청장이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동네로 가는 거예요. 소재지 시청, 소재지 군청, 소재지 구청으로 간다. 여기는 위임을 받아서 징수한다. 진짜 주인은 누구다?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소재지 특광도세다. 자, 그래서 납세지 어디에 갖다 낼 것이냐. 다 필요 없어. 1번만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동산 어디다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소재지야. 소재지 특광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자 126쪽. 이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뭐와 뭐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부과와 징수를 거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 부가 뭐다? 부담.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러고,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 이거를 납세 절차.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원칙은 신고 납부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원칙이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60일. 60일 나와 있죠? 60일. 자, 그 다음 2번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 3번. 상속받아. 자, 상속받았다. 그러면 60일 하면 안 돼요. 항상 상속은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말일부터 6개월. 그럼 국내에, 자, 3번. 3번 출제됐어요. 말일부터 밑줄 긋고, 실종되더라도 실종선고일에 속하는 달의 포인트는 뭐다? 말일부터 6개월. 국내에 주소가 있을 때, 그러나 과로 조심하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6개월이에요. 있는 경우는 9개월. 그래서 상속은 6개월, 9개월,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세금 내기가 힘들잖아, 9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 개월수가 달라진다. 공통사항은 뭐가 붙는다? 말일을 꼭 확인해야 돼요. 시험은 말일을 빼고 출제를 합니다. 말일. 자, 근데 이제 거기에다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 4번. 4번 증여.
승여. 그래서 이 책은 개정 전에 만들어졌으므로, 자, 개정법은 나중에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그냥 아, 개정됐구나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상속받으면 원칙이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상속세. 이 기간 안에 내야 돼. 말일부터 6개월. 그럼 취득세도 말일부터 6개월이야. 그럼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지? 그럼 증여세도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취득일이 계약일이야. 계약일 말일부터 3개월이야. 60일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증여는 뭐다? 계약일이 취득일이죠? 취득일 말일부터. 그래서 왜 3개월로 바뀌었다? 증여세와 똑같이 만들어서. 아, 상속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똑같아. 근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서? 60일이야. 증여받으면. 60일이야. 그럼 증여세는 말일부터 3개월이야. 그럼 상속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상속과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다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똑같이 만든 거야. 이게 반드시 4번. 알아야 돼요.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3개월. 상속은 6개월, 9개월. 그래서 증여세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오른쪽. 자, 기초니까 양괄호 3번.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별 딱 붙여요. 제일 아래. 1, 2, 7. 오른쪽. 자, 1에서부터 2까지 신고 납부 기한인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공부에 등기하거나, 자, 밑줄 그어 등기하거나 등록하라는 경우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라?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제일 127쪽 제일 아래 양괄호 3번. 접수하는 날까지. 자,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이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60일까지 못 기다려요. 불안해서.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법조문이야. 근데 불안하니까 60일 전에 등기를 하더라 이거지. 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60일이 아니라 접수하는 날까지.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보다 취득일이 잔금이 끝나는 날이에요. 아, 잔금이 끝나면 법무사를 통해서 바쁘니까 등기 접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 내는 거예요. 원칙은 60일은 신고 납부 기한이고, 그래서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할 때는 60일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128쪽.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를 납부해야죠. 아주 중요해요. 60일.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증여도 말일부터 3개월. 근데 신고를 안 해.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법정 신고 기한 안에 납세 신고를 하면 확정되죠? 세금이 확정돼. 근데 신고를 안 해. 그러면 2차적으로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벌을 주죠? 세금을 늘려. 가산세를 붙입니다. 이거는 뭐다? 산출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그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시청, 군청 가서, 구청 가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200만 원. 근데 안 했어. 안 하면 무신고했죠? 그럼 무신고하면 이 녀석에 몇 프로가 붙어? 우리 배웠잖아. 20%.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40만 원이 붙어. 그럼 취득세가 200이 아니라 얼마로 늘어나? 240. 세액에 가산한다고요. 취득세는 본세에 가산한다. 그럼 240만 원짜리 뭐가 날라와? 고지서 발급. 고지납부로 바뀝니다. 보통 징수. 그래서 가산세가 있을 때는 이해와 이해를 합쳐서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03번.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취득세 납세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았다. 그죠? 자, 어쩌고저쩌고 과세표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 미출고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어떻게 한다? 가산세를 합한 금액.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나오면 두에는 필수가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이렇게. 그래서 1번만 알면 돼.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자, 그럼 복습 한번 하죠. 그럼 이 가산세는 뭐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뀝니다. 반드시 이거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신고에 대한 가산세인지 납부를 안 했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인지에 따라 율이 달라진다는 것. 오른쪽 복습 한번 해보죠. 자, 무신고했어. 그럼 무신고하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부터? 줄고 20%. 무신고는 20% 늘어나요. 그러나 2번 무신고인데 사기부장한 방법으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몇 프로까지 늘어나? 40. 이렇게. 그래서 무신고는 20%. 그러니까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까지 세금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과소. 적게 신고했잖아. 그럼 과소신고세액에 밑줄고 과소신고분세액에 몇 프로나? 10%. 근데 2번 사기부정 박스에 2번은 알 필요 없고 1번만 알면 돼. 사기부정은 과소신고세액에 몇 프로 늘어난다? 40% 밑줄고 박스. 그래서 반괄호 1번, 반괄호 2번 정리 잘해야 돼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러나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부터. 그래서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씩 붙는다. 자, 밑에 나왔다. 납부까지 안 했어. 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그럼 뭐가 붙어? 지연시켰잖아. 그럼 이거는 일률적으로 20, 10이 붙는 게 아니라 날짜 계산해.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야. 그래서 1일 가산세 하루에 몇 프로씩 붙어? 0.022%씩 붙어. 10만 원당이 박스만 알면 돼요. 1일, 10만 분의 22. 이게 뭐다? 신고가 아니라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자율이 높은 하루 1일. 그럼 365일, 1년 연체하면 납부지연가산세 0.02%에서 360 곱해봐요. 이자율이 거의 9%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연이자가 9% 가까이 되는 거라고요. 연이율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1일 가산세가 됐는데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한대가 되면 취득세가 200만 원인데 원금보다 이자가 가산세가 너무 높으면 사채업자로 변해버려.
그렇잖아. 원금보다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2번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럼 200만 원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75%까지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70에 한도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여서 합쳐서 무슨 징수한다고요? 보통징수. 자,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131쪽으로 돌아갑니다. 면세점 별 하나 딱 붙여요. 05. 자, 취득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 있다. 1번 취득하액.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 왜 가액을 신고하니까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50만 원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 아니라 이합니다.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럼 꼼수불이잖아.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분할 취득해. 1월 달에 계약서 50만 원 써. 그럼 세금이 없잖아. 2월 달에도 50만 원 써. 그럼 계속 세금이 없어요. 분할 취득하니까. 그래서 전후. 전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이거 두 건이잖아. 두 건을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그럼 한 건으로 보니까 1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이 되면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년이 답이다. 2년 하면 안 돼요. 2번 토지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 그어라 1년 이내. 왜 1년이다? 1년에 한번 세금 걷겠다.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각각 전후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이거를 전후 원래 두 건인데 몇 건으로 본다? 1구 또는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 이하를 판단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면세점. 공항 가면 세금을 깎아주는 면세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면세, 거기는 상점이고 가게고 여기 면세점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에 가니까 면세점이 보이던데 그거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상점 가게를 얘기합니다. 자, 06번. 자, 취득세의 부가세. 그럼 취득세가 200만 원이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본세.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취득세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부가세를 합칩니다. 둘 다 다 내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의 부가세는 1번 농어촌특별세가 따라간다. 2번 지방교육세 둘 다 따라가.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요. 두 개. 농어촌특별세와 또 하나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자, 그럼 넘겨봐요. 그래서 3번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잖아.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돼?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이럴 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함께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렇게 돼야죠. 3번이 그 얘기예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그에 대한 농특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본세랑 같이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초과정이 끝났어. 자, 뭐 배웠다? 취득세. 취득세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등기불문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다?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열거된 거 14개. 14개 줄이면 3개.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8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콘, 종승, 요, 요토, 회원권. 임차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무자. 누가 낸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냐 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매수자, 양수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등등 납세무자 나와 있죠?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결정되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죠? 그래도 원칙은 며칠이야? 원칙은 60일.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개정법,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3개월,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앞에 뭐를 확인하자? 말일을 확인하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세금을 늘려서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하게 된다? 보통징수. 그리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눈다. 무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하루하루 붙죠? 0.022.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초 강의가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